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저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5편은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의 전형적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당시 예배자들은 성전을 찾게 되면 제사장에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제사장은 그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찾아온 예배자를 축복하면서 마무리되었던 것이죠. 시편 15편의 구조를 보면 이러한 성전 입장의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이 두 개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질문입니다. 시인은 순례자들을 대표하여서 성전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 제사장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주의 장막, 주의 거룩한 산이란 성전을 말합니다. 이 주의 장막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님을 만났던 그 성막, 이 회막을 말하며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는 성전으로 대치되었던 것이죠. 이 시인이 장막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의 성산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시인이 들어가 머물고자 했던 곳은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제사장은 답변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독특한 점이 있다면 제사장은 성전에 머물 사람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제의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배하러 왔으면 복장이 중요할 것 같고 제사의 종류나 제물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사장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장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이 성도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첫 번째 조건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이 제물을 바칠 때 사용되었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동물과 같은 것을 말하죠. 우리 사람들로 하면 철저하게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노아에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자는 이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의 유월자의 조건으로 온전함을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정직한 자라면 당연히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겠죠.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있다면 3절 이하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그토록 꾸짖는 이 심각한 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낸다고 법정에 서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웃을 비방한다고 엄벌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나 남에 대해 험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잘못이나 불행을 조롱하거나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이 법적인 문제를 넘어 이웃을 선대하며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절을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머무를 자의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란 여호와의 눈밖에 난 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멸시하라는 것은 그들을 업신여기며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제사장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존대하라는 말은 그를 좋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교제하며 그를 닮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예배자들은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세 가지를 점검받았습니다.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웃을 선대하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성전에 들어오다 보니 성전 밖에서도 너무 쉽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패는 성전에 오기 전에 이미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습관에 따라 예배당 문을 여는 사람과 한 주 동안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다가 성전을 찾는 사람은 다르겠죠.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그 사모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문 앞에서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가 예배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과 입장할 수 없는 사람을 판단했다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13편의 고백과 같이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성전에 머물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의 성전에 어울리는 자답게 살아가려는 결단과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5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과 행복이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예배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우주와 역사의 격변이 미칠 수 없는 곳, 흔들리지 않는 그 처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도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입술과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셔서 주님의 영원한 그 반석, 주님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을 오늘 그리고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과 같이 온전함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